네, 경제 방송도 재미있을 수 있다. 보람이의 와글와글 지금부터 본격적인 4부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고 여자들은 남자의 재력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녀 간의 시각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다 번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픈 소유욕이 느껴지는 여자, 예쁜 자식을 낳아줄 것 같은 여자에게 끌린다고 하고요. 여자들은 나의 일생을 바칠 만큼 능력이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다 본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저만의 남자는 왜 없는 걸까요? 서러워지네요. 그래도 보람이의 와글와글 식구들만 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빠져있는 보람이의 와글와글 지금부터 4부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네, 종목 와글와글에서는 오늘 보내드렸던 센티비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벤트 행운의 당첨자를 이 코너에서 발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얼음 하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공간 안에서 출석 체크, 이벤트 행보, 사연,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다양하게 활용하실수록 푸짐한 선물이 따라간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보람이의 와글와글에서 가장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종목 와글와글을 시작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아침 방송된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준비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하이닉스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는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월요일 날은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이 좀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왔었던 모습들 그리고 21선을 약간 올려놓는 부분도 그림상도 나쁘지 않고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 종목들이지만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올 거라 예상을 해서 지난주 뭐 손절을 했었던 종목이지만 이번 주 다시 한번 잡으셔가지고 지난주 손실폭을 좀 많이 하시라고 다시 종목을 좀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6,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21선이 지금 깨지면 제가 33,000원 지난주에 손절가 33,000원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거기에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3만원대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31,000원권 제가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6,000원 2분기 뭐 업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잘 나오고 있고 시장이 빠지면서 가치 종목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서 종목을 하이닉스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저점 매수 추천을 또 해드리고 있고 또 올라가면 좀 팔았다가 또 다시 저점 매수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을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STX 그룹의 유상증자에 의해서도 큰 충격을 안 받고 회복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조선업종이 갖고 있는 어떤 프리미엄이랄까 아니면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역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단기간에 주가가 좀 급락했다는 부분도 역시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주가가 시초가 부근에서 약 한 5%까지 빠졌던 것은 심리적인 요소가 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좀 불식이 됐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9,000원 전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우선 잡으시고 손절 기준가는 25,000원 정도로 대응을 가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약품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2010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신설된 사업회사로서 그 기존의 한미약품의 의약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3억 9,6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신 쪽, 그리고 보험 쪽으로 봤을 때 기관 전체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이 조금은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86,500원에서 87,000원 사이에 한번 매수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7,000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하고 난 뒤에 목표가는 91,900원에 1차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91,900원에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이 있는 85,000원에 조금 손절가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접근이기 때문에 좀 시가가 만약에 매수가보다 조금은 벗어나는, 만약에 좀 벗어나더라도 조금 매수가를 좀 이도리 있게 설정을 하시고, 87,000원에서 86,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87,000원 전후가 된다면 한번 매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91,900원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오늘도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을 만나봤는데요. 여기에 담겨있던 종목, 담겨있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고 전략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가장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최철원 대리는 오늘 하이닉스를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긍정적 2분기 실적 기대로 하이닉스를 재추천하셨는데요. 매수가가 33,500원 이하, 목표가는 36,000원이었습니다.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은 STX 조선해양을 다시 들고 오셨는데요. STX의 유상증자 악재 후 빠르게 수급이 개선되는 것이 긍정적이다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29,000원, 목표가는 32,000원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단기 종목으로 한미약품을 소개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기관의 매수가 특징적이다 하셨죠. 목표가는 91,9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대리는 IT와 금융,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하셨는데 IT로는 LG전자, 금융 쪽으로는 KB금융을 들고 오셨습니다. LG전자 기관의 저가 매수에 오늘 급등한 종목이죠. 2분기 전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20,000원으로 설정하셨고 KB금융은 오늘 목표가가 62,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지금 만나본 관심 종목들 각각의 대응 전략들 모두 참고는 하시되 섣부른 판단은 안 되겠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5입니다. 롯데 쇼핑 같은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대한통운 그 매각이 있어가지고 금융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걸 제외하든 인수하든 두 개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득인데, 일단은 제외했을 경우에는 또 하나 봤을 때 인수 가격 부담을 좀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롯데 쇼핑이, 롯데가 대한통운이 인수하는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이 금호터미널 때문이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인수전에 참여 안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50만에 대한 단기 차익 욕구가 기관이 조금 눌렀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반등 자체는 어차피 가장 큰 황금 노른자가 금호터미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빼버리면 오히려 롯데는 이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빠질 수가 있고, 설정적으로 말을 또 바꿔서 인수한다 그러더라도 중기적인 모멘텀 관점에서 국내 물류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통운 인수는 롯데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보면 어떤 기관 조정, 등배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한 43만에 대해서 세 번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43만 2천원 이탈했을 때는 조금 추세가 다시 돌아선다. 제가 우하향한 차트를 꺼놓은 것처럼 차트가 다시 내려간다 그런 관점으로, 손절가 43만 2천원을 잡고 목표가 55만원을 푸는 관점에서 50만원의 단기 가격 저항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국내 및 글로벌 전자업계 쌍두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휴대폰 부문, 가전 부문도 일단 종합전자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일단 스마트폰 쪽에 어떤 점유율 그리고 이익 개선세가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으로의 반등 기대감도 LG전자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게 하는 좋은 재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굉장히 좀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밀렸을 때 좀 잡으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10만원대까지 온다면, 10만 뭐 6천원, 7천원대까지만 온다면 충분히 매수 기준을 유지를 하겠지만, 짧은 시간에 이 가격대가 올지는 네. 일단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12만 5천원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러나 네, 99,000원은 좀 하향 이탈 시에는 뭐 좀
10만 원을 하향 이탈시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저가에서 다시 재매수 하시는 전략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드워드 씨, 우리가 뭐 많이 아는 미샤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31,300원 4월 26일 날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좀 급등을 했다가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거래 동안 외국인의 그 매수도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 쪽에서 약간은 좀 차익 매도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란 표시를 껐습니다. 2만에 대한 강력한 그 지지를 보이고 나서 보통 네. 한 일주일 정도 상승하고 나면 다시 일주일 정도 조정하는 그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오히려 25,500원에 대한 가격 지지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LG 상사 대기업들의 어떤 상사는 예전에는 사실 무역업을 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기업 상사주들의 특징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G 상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최근에 어떤 유가 하락 우려로 좀 그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이러한 기회는 어떤 매수 관점의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유가의 어떤 중장기적인 좀 강세 전망이 좀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네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차 목표가로는 약 4만 5천 원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직전 고점이었던 47,250원대도 충분히 가능은 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36,000원을 좀 하향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노베이션은 지금 한 22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가장 조금 요 종목은 근데 이 매수권 2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길게 볼 건 아닙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난 고점 25만 원은 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은데 한 목표가 23만 8천 원 그러니까 지금 네. 주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한 20만 8천 원 그러니까 손절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유주는 대신 지금의 반등 탄력이 지난 고점을 넘느냐 넘지 못하냐 관점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로 넘긴 좀 힘들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지만은 23만 원 이하에서는 단기적으로 싸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부조나 기관 수급 부족 펀더멘트는 변화가 없다 보는 관점에서 지금 오늘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토크 베스트5의 뜨거운 종목 5가지 만나봤는데요. 이 순위는 관련 뉴스의 순위일 뿐 해당 종목 기업의 향후 전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동부증권 김근호 연구원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1위는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정유주의 주도주 기조는 유효하지만 전고점을 바로 넘긴 힘들기 때문에 2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24만 8천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2위는 LG상사였는데요.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6천 원입니다. 3위는 AblCNC인데요.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와서 최근 주가가 조금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 기조가 살아있어 지금이 적절한 매수 기회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5천 원으로 하셨고요. 4위는 LG전자입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하셨는데 오늘장에서 7% 급등한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12만 5천 원으로 설정하셨고 손절가는 9만 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위의 롯데쇼핑입니다. 대한통운 인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주가에 부담 요인이 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55만 원, 손절가는 43만 2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조금 변동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건설, 호남석유, BS금융지주, 금호석유 그대로 들고 가시고 STX 조선해양을 편입하셨습니다. 매수가가 28,300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승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송원산업, 삼영전자, 한화, KB금융, GS글로벌, 태양건설 여섯 종목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전략도 변동 내용 없습니다. 강지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NC소프트, 카프로, 락앤락, AblCNC 네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다섯 종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SK이노베이션, SM, 모두투어, 현대차, 현대백화점이 들고 있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포트폴리오인데요. OCI 머티리얼즈, 와이솔, 한일사료, 현대상선, 그리고 지난 거래일 편입하셨던 KTS, NC소프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신용운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네요. 기아차, SK, 현대건설, GS건설, 신한제주, 하나금융, 금융주주 그대로 들고 있고요. 전략도 변동 내용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과 전략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점들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 그리고 투자 손자병법의 진검승부 50분, 100분에서도 관심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정리는 해드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센티비 안으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안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보내드렸던 관심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수익률 베스트5로 넘어갑니다. 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올렸던 것이요. 바로 여러분도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대리의 LG전자였습니다. 무려 장중에는 8% 급등하다가 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최근 네네. 기관의 매수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오늘 급등할 줄을 알고 계셨나 봐요. 네, 네, 최근에 네, 기관 네. 네네. 최근에 좀, 기관에서 좀 공격적인 네.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예상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역시 실적 모멘텀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1분기에 그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수준인 1,308억 원을 실현했고 2분기 역시 전부분이 현재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11% 감소한 13조 2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308억 원을 실현을 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은 예상치인 1,510억 원을 소폭 하회하였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한 상황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의 세 가지 긍정적인 사항은 역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부품과 소재의 공급 차질 영향은 거의 없고 옵티머스 2X의 초기 시장 반응이 좋고 또 FPR 패널을 장착한 3D TV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동사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과 소재 공급 차질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고 실적은 2010년 4분기를 바닥으로 완연히 개선 추세에 접어들 모습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출하 비중 상승으로 휴대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밸리에이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현재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또한 최근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기관에서 역시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해주셨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떠서 출발했긴 했지만 눈치 있는 분들이셨다면 충분히 매수하셨고 오늘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유하시는 것이 옳겠다라는 전략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추가 네네. 대응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대리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센티비에서는 많은 관심 종목들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이 종목들을 참고만 하다가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담겨 있었죠. 삼성화재, SM 그리고 하이닉스에 투자해봤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32,000원 이하에서 들어가 보겠다 했었는데 정확히 5월 6일에 31,700원에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삼성화재가 마이너스 3.5%, SM은 2.2% 수익, 하이닉스가 6.3%로 현재는 삼성화재만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는 손절까지만 기대를 보고 대응을 잘 해봐서 매도를 하든지 보유를 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종목을 10%씩만 투자를 했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 사이에 6.3% 급등하면서 저에게 기쁨을 줬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을 늘려봤는데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 출연하셨던 최철원 대리님의 설명도 있었죠. 앞으로 하이닉스, 앞으로 IT 업종의 2분기 전망이 좋고 그리고 외국인 매수 기조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최철원 대리님은 매수 가격을 33,500원 이하로 설정해 주셨는데 저는 전거래일 월요일에 33,000원에 20% 추가 매수해서 총 하이닉스 비중은 30%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새로운 종목을 편입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연하셨던 최병곤 전문위원의 STX 조선해양을 제가 관심을 두고 보고 있었는데요.
STX의 유상증자 악재 이후 수급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수가 28,300원,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설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매수는 29,500원에 할 수가 있었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최전문위원님을 따라서 각각 32,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으로 설정해봤고요. 비중은 20%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 종목들입니다. 바로 삼성화재, SM, 하이닉스, STX, 조선해양 네 종목을 담고 있는데요. 각각의 비중이 삼성화재가 10%, SM이 10%, 하이닉스가 30%, STX 조선해양이 20% 투자하고 있어서 나머지 30%만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조언 주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와그라그 게시판 통해서 이 종목은 비중을 조정해 보십시오. 아니면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와그라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보라미의 포트폴리오 공개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너죠. 출석 체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합니다. 음악 주세요. 네, 휴일이 끝마쳐지고 첫 번째 수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습니다. 필명 처음 보네요. 임성우님께서 오셨고 그린2297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명 햇볕이 잠깐 뜨더니 다시 컴컴하네요. 날씨처럼 해져요.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맞아요.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죠. 내일부터는 또 햇볕이 쨍쨍하게 뜬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필명 플러스 땡큐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입양의 날이래요. 아직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8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는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게시판 들어가 봤고 여러분께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적성검사 발표부터 해볼게요. 22일까지 진행되는 투자 성향 적성검사 샘플러스 안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필명 눈뜬 댄디보이님께서 의지력 9, 끈기력 9, 분별력 3, 융통성 7, 위기관리 5, 조심성 4로 나왔다면서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할 때 조금 많이 알아보시고 분석을 철저히 한 이후에 참여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눈뜬 댄디보이님께는 서울경제TV의 당구대회 참석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참석권이죠. 그리고 퀴즈왕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머리 어깨 패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최고점일 때 거래량이 이전보다 어떨 때 신뢰도가 높은가였죠. 정답은 짜잔! 이거였습니다. 1번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당첨자는 슈퍼스타K님과 자월영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푸짐하게 마련되는데요. SK증권이 협찬하는 4기가 USB 또는 유진투자증권 도곡투자미 협찬하는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러분이 풀어주실 문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의 신호를 보여주는 반전형 패턴으로 머리 어깨 천장형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의 패턴의 이름은 무엇인가?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헤드앤숄더, 2번 역 헤드앤숄더, 3번 비달사순, 4번 엘라스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의 신호를 보여주는 반전형 패턴으로 머리 어깨 천장형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의 패턴 이름은 무엇인가? 1번 헤드앤숄더, 2번 역 헤드앤숄더, 3번 비달사순, 4번 엘라스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정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5시부터는 센투자 플러스, 6시 30분부터는 대박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보라미의 와그라그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오셔서 글도 써주시고요. 종목 상담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